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연금생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미리 준비하지 않아 후회하는 일의 대부분은 돈과 건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현역 때 저축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퇴직금으로 투자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미리미리 건강을 챙겼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연금생활자가 되기 전인 40대, 50대 때부터 미리 신경쓰고 준비해야 할 10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신이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얼마쯤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통장 잔고와 수시로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정식 수령 연령은 65세입니다. 연금 수령 예상액은 납부 기간,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향후 자신이 받게 될 연금 수령 예상액과 자신의 통장 잔고를 알면 미리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정책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 뉴스를 볼 때 연금 관련 뉴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현역 때처럼 친구를 만나 돈을 쓰면 가지고 있는 노후 자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수중에 몇억 원 있어도 돈을 펑펑 쓰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들은 일단 수령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저축으로 메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머리가 굳어 정확한 계산을 하기 힘듭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65세가 되기 전에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며 치료비, 입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끊어야 할 것은 화투나 포크 같은 도박,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입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아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용카드는 쓰기는 편리하지만 돈을 갚기는 힘듭니다. 비상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예 신용카드 없이 살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투자하다가 날립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각종 투자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갔어도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먹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위험 상품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돈에 대한 눈을 키우는 공부는 40대 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면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회사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턱대고 기분으로 투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수익은 낮더라도 안전한 곳에 예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섯째,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던 현역 시절에 4인에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넓은 집을 대출로 샀다면 은퇴한 이후에는 집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여 나가고 난 후 부부 두 사람이 큰 집에 사는 것은 방바닥에 돈을 깔고 누워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넓으면 넓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나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청소하는데 힘도 듭니다. 돈이 아주 많은 여유로운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연금의 도움을 받아 빠듯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집을 어떻게 줄 것인지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은퇴 후 할 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수령하는 연금만으로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저축으로 보충하거나 일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사람은 현역 때 수입이 적거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 저축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몇 년 더 일을 해서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65세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무척 힘듭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은퇴 후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 형태를 바꾸어 은퇴 후에도 외주 형태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은퇴 후 일을 할 만한 곳의 인맥과 정보를 찾거나 은퇴 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딸 때 주변의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껏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도 일하는 곳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유망한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기회가 있을 때 은퇴 후 활용하면 좋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50세 때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이상수치가 발견되면 치료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정상수치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이상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힘들어지고 돈도 많이 듭니다. 여덟째, 50대에 접어들면 65세가 되기 전에 치아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염에 잘 걸립니다. 치아 치료는 늦으면 늦을수록 돈이 많이 들고 치료하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치아 건강은 치주염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치주염은 잇몸 주위의 치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만약 치주염이 발생하면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치주염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주염은 치주를 지지하는 뼈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이가 손상되거나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한 털리를 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둘째,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식사나 말하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셋째, 치주염은 구강 내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불쾌한 입냄새와 같은 구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잘 오지 않으려는 것은 입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치주염이 심해지면 이는 구강 내부뿐만 아니라 온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이 통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주염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대사질환 간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주염이 알츠하이머와 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해야 할 아홉 번째입니다. 60세 이전에 건강한 식사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사를 건강한 식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장과 체중, 연령만 알면 기초 대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칼로리를 섭취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지방과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유제품, 어류,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받아 자외선 속에서 비타민 D를 얻도록 노력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특히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육류, 콩, 두부, 우유 및 유제품, 해산물 등이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통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수분은 신진대사 및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전에 해야 할 10번째입니다. 65세 이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가 9할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나머지 1할은 운동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중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며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사이클링, 댄스 등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2시간 정도 중강도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은 고령자들이 쉬엄쉬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신체 능력을 키우기는 힘들지만 유일하게 근력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걷거나 행동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2, 3회 정도 아령이나 역도 등 무거운 기구를 이용하여 근력을 강화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관절이 유연하고 몸의 균형이 잘 잡혀야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넘어져서 뼈를 다치는 것입니다. 뼈를 다치면 오랫동안 누워서 지내야 하는데 이때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노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노인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손상입니다. 몇 달간 누워서 생활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을 기르는 데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특별한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누워 자기 전에 하는 습관 같은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